역시 칼리마탄이랑 파파뉴기니가 그쪽에 이제 얘가 찢기가 되게 얇고 날렵하고요. 기네요, 찢기. 그리고 이 친구는 보로네요. 야, 그리고 여기 성충들 나왔고요. 큰일 났네요. 저 앙커엠 수커. 자, 여기는 바로 칼리만탄 파푸아뉴기에서 채집해온 친구들인데요. 야, 이거. 아,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여러분들 진짜 어디서도 구경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야. 야, 와. 야, 모랭캄피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모랭캄피. 오, 진짜 이쁘다. 주둥아리가 엄청 길고요. 오, 야, 방금 있는 것보다 훨씬 빅사이즈. 이렇게 보시면요, 보로네오라고 써있죠. 이럴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운데. 야, 여기다 수컷이 한 마리 있습니다. 작긴 하네. 오,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사이즈가 지금 딱 한 마리 채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붉은색은 로버스는 오히려 가격이 비싸고. 야, 파파뉴기니. 와, 이뻐요. 야, 장갑 기대온.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고등학교 때 제가 신도림역 가가지고 옛날에 한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렇니? 네. 이 친구들이 다 그 일본 샵에. 자, 그리고 풍뎅이인데 엄청나게 큰 풍뎅이입니다. 야, 방어벌레도 엄청 크고요. 야, 이거 뭐야? 여치 종류에다가. 오, 어제 잡았던 하늘소네. 참나무 하늘소 같은. 야, 우리나라의 버들 하늘소 초대형급.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바이오늘린 벌레라고 하는데요. 야, 음식이 진짜 맛깔나게 생겼네요. 아, 에그 박사님. 아, 몸 안 좋다면서요? 괜찮아요? 아, 이게 재밌다. 오, 진짜 많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뭘 하나 하려고 하면 꼭 산을 타고 열심히 가야 돼가지고. 오, 오, 여러분들. 오, 와,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얇은 거 봐서는 굉장히 제 도바뱀 잡으러 렛츠고. 먼저 가자. 어? 오, 이거 봐봐, 또 반 딱 난. 저기에 인도네시아에서 바라보는 바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있네.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 아, 지금 필리엄을 채집을 하고 잠깐 쉬는데, 우리 풀어준다고 해서 이걸 준비하는데 곤충 가서 아까 여기에서 타우러스 번데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해가 지면서 지금 채집 속도가. 자, 이게 진짜 안 보이죠? 이게 진짜 어두워요. 빨간 색깔 귀뚜라미예요. 짱 이뻐. 야, 아까 낮에 봤던. 야, 와, 야, 진짜 싸나워요. 인간 등하 안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합리화로 이득이죠. 꽝은 아니다. 힘들어요. 근데 저는 뷰세팔로스 보고 싶은데. 아, 근데 뷰세팔로스 도끼 채집 하고 계셨어요. 아, 진짜요? 네, 아마 또 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야, 잘 숨네. 저 지금 헌터님도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구멍이 좀 작고 작은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네. 파이팅. 파이팅. 베리 하드. 식초요. 제가 어제도 맛보고 그저께도 맛보고. 어? 바구미도 있네. 근데 여기 달팽이가 굉장히 신기한 게, 야, 지금 규세가 날라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와 오늘 수액 채집하러 왔다가 우리 형 깊어요? 깊어요? 스콜피아? 스콜? 오 10초 야 What? 뱀? 뱀이랑 오 저쪽에도 있나봐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우선은 하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집에 갑시다 고호 안 보이네. 부서져. 아, 이거예요? 와. 뭐가? 개미가 이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게. 오. 온다. 스타. 이게 더 맛있다. 잠깐만. 이것들아. 와 힘 세네 일로 야 큰일 났다 히어 나한테 온다 요번에는 한 개밖에 없다 메르스라고 하네요 히포입니다 하마 형 하나만 주고 다 들릴게 잘랐다 말에도 한 말이 있어 아 화났어 귀여워 오 멋있어 간식 달라고 스낵 온다 오 젊은이잖아